네, 오늘 영상은 썸네일 보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모닝과 레이를 비교할 건데요. 모닝과 레이 비교한 영상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500만원 내외입니다. 각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딜러분들이 하겠습니다. 먼저 모닝!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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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차의 대표의 모닝. 아침에도 모닝, 저녁에도 모닝을 할 수 있는 가성비카를 갖고 왔습니다. 난리 납니다. 연식은 조금 됐지만 키로수가 아주 8월에처럼 싱싱해요. 키로수는 5만 8천 원 중에 있고요. 금액은 480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레이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터모비 김한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레이입니다. 2012년도에 첫 출시되고 나서 이 경차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지금까지 뺏기고 있지 않은 차량인데요. 2012년식입니다. 주행거리도 짧습니다. 6만 8천 킬로고요. 가격은 그런데 조금 이제 예산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660만 원입니다. 저희가 500만 원이라는 네. 이렇게 가격을 드렸잖아요. 네네. 레이는 500만 원대에서 못 구하나요? 레이를 500만 원대에서 구하면 주행거리가 일단 10만 킬로가 다 넘어가고요. 연식은 둘째 치고라도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사고 부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는 제가 사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차 중에서 네. 가장 저렴한 차로 갖고 오신 건가요? 맞습니다. 옵션이랑 기능이랑 그다음에 연식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지금 가격대가 제일 저렴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두 차 2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차는 어떻게 보셨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색깔부터 정말 마음에 들고요. 네. 벌써부터 고민됩니다. 예. 네. 지금 업무에 사용할 경차, 진차로 사용할 경차를 필요하다고 네,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차를 타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모닝에 탑승했습니다. 간단하게 차량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녀석은 올륨 모닝, 디럭스. 네. 아주 기본 모델이죠. 네. 기본이 중시되는 거. 네. 그렇죠? 네. 저는 차를 준비를 할 때 네. 오로지 의뢰인 생각에 99.9% 접신했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 색상. 솔직히 이 하늘색이라는 차량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구했어요. 네. 그리고 가성비. 가성비로 일단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아예 옵션 없는 걸 일부러 갖고 왔어요. 지금 보세요. 오로지 그냥 내연 기간에만 신경을 쓴 차. 연식이 11년식에도 불구하고 59,698km밖에 타지 않았고 사고 유무도 없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우선 이 녀석은 옵션이 없어요. 아니 참 너무 죄송한데 제 차를 준비하면서도 네. 죄송해요. 진짜 없어요. 네. 하다못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제 이게 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항상 수동이에요. 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 제 차도 수동이라서 괜찮죠.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치예요. 네, 사치. 그렇죠. 네. 사람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창문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네. 네, 이렇게 원터치로 내려갑니다. 예, 원터치. 얼마나 이게 진부한 옵션이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고요. 오토. 네, 장점이죠. 오토 그리고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열선 시트가 들어가죠. 그리고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재원이 되질 않아요. 보시다시피 블루투스 리모컨 이런 게 통화 부분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녀석은 저희가 투자를 해서 블루투스에 되게끔 만들어 놓은 녀석이죠. 즉 개조를 한 거죠. 네. 네. 레이와 모닝을 비교를 했을 때 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에서 공간이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그리고 외형적 디자인은 솔직히 저는 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네. 근데 안전성 면에서는 공기저항을 일단은 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쳐봤잖아요. 일단은 깍두기처럼 생겨가지고 연비가 완전 쉿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닝이 좀 더 많이 좀 찾으시는 이유가 경차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연비. 예. 연비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되고 가성비가 두 번째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연비가 우선 이 녀석은 진짜로 정말 뭐라 그래요? 사악한 수준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연비까지 고속도로까지 다 주행을 하면 25km, 20km까지 나옵니다. 연비가요? 못 믿겠죠? 진짜 나옵니다. 20km 정도, 20km까지 나와요.
혹시 지금 연비 볼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기 나오시죠. 아까 저희가 그렇게 막 세라발 때 순간 연비가 1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비가 네. 평소보다 나쁠 수밖에 없는 게 네. 300kg이 타 있습니다. 연비 이거 정말로 제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경차 모든 유저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복합 연비가 정말 잘 나옵니다. 고속도로 탔을 때 20km 이상 나와요. 중고시장에서 네? 모닝이 가진 장점. 중고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점 무조건 회전율이 빠르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이 굉장히 금액적인 부분의 단가가 아무래도 일반 다른 준중형 또는 중형 차량들보다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세요. 네. 이제 레이를 포기를 하고 레이 말고 이제 모닝을 좀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금액 그리고 연비, 그게 가장 높습니다. 우선은 레이를 만약에 11년식 정도의 이 정도 동급 옵션이 들어가 디럭스를 똑같은 걸 놓고 봤을 때 키로수 차이가 한 4만에서 한 3만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색상 부분도 당연히 선택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그리고 사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갖고 와야 되는 플러스의 조건이거든요. 네. 그만큼 가격이요? 네, 가격이요. 가격도 차이가 나요. 가격도 이 정도 금액대는 구할 수도 없어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20만 키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나는 돈을 좀 덜 쓰고 싶다. 난 좀 주어진 예산에서 사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레이보다는 모닝이 훨씬 더 저렴하죠. 네.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제일 큰 건 출시 가격이죠. 네, 출시 가격. 출시 가격이 중고시장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네,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중고시장에서 볼 때는 네. 돈이 제한적이라면 네. 상태가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으면 모닝을 사야 한다 라는 그렇죠.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성 부분이 무시 못하겠죠. 네. 아무래도 차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고 네. 그리고 안전에서 뭐 조금 뭐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사이드커튼 에어백 이런 거는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초창기 연식 때는 없는 모델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에어백이 터진다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차체가 프레임이 꺾여지면서 이제 데미지가 무조건 운전자들한테 들어오거든요. 네.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씀드려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동승자랑 부딪혀서 이제 좀 약간 큰 부상도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안전벨트를 매더라도 네. 네, 그런 부분은 외적으로는 뭐 다른 단점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차가 안 나가는 거? 이거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네. 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보다 금액이 더 떨어지면요? 네, 모닝 기준에서. 모닝이 더 떨어진다. 금액이 더 떨어지면 당연히 연식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키로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자동차는 어찌됐든 뭐 이제 교통수단의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내 안전을 지켜주는 도구이기도 해요. 근데 뭐 사고차를 그냥 덥석 그냥 금액이 싸다고 해서 사서 타고 다니다가 문제가 되면 솔직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잡아놓고 차를 구매하시는 게 앞쪽 삼박 차량들 이런 것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하나의 제가 중고차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하나의 꿀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차에 한해서는 그게 더 예, 경차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머릿속에 딱 짊어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외판 단순 교환이 있는데 이거 그래도 동급 대비 한 3, 4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 정도 싸다. 그러는 순간 4, 50만 원에 당신의 인생이 그냥 예. 제가 영업이랑 방문 차량 소독업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짐을 많이 실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네네네네. 혹시 그 뒤에 뒷좌석을 드러내고 네. 좀 다 트렁크용으로 만들어서 탈 수 있는지. 드러낸 것보다 차라리 모닝에서도 벤이 나옵니다. 네네. 드러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승이 정해져서 나오면 구조 변경 신청을 또 해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짐이 소독기라고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 뒤에도 시트가 폴딩이 돼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 올려서 타도 되기는 해요. 네. 근데 굳이 그 시트를 뜯을 거면 네. 제가 만약에 우리 의뢰인님이라면 네. 벤을 사겠어요. 네. 우선 이제 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용도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일반 승용보다는 좀 더 금액이 내려가긴 합니다. 150에서 180만 원 정도는 금액이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모닝 시승 모두 마쳤고요. 이어서 레일을 탑승하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레일은 문이 전면으로 열립니다. 레일 탑승 시작합니다. 준비한 차량은 이제 의뢰자분께서 예산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2012년식에 68,000km고요. 그리고 등급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얘가 럭셔리라는 등급인데요. 럭셔리라는 등급부터 최소한 럭셔리부터 저는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레이는 중고차 시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경차 중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비슷한 조건에서 우리가 레이를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그래도 13시트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녀석, 그래서 금액대가 60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나온 차량은 패밀리 패키지라는 옵션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접히는 것도 물론 접히고요. 네. 그러면 짐을 조금 실을 때는 뒷자리를 앞으로 쭉 밀어놓고 네. 짐을 실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 좀 많이 실어야 된다라고 홀딩하시면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모닝을 방금 타보고 레이를 타셨으니까 좀 느껴지는 부분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제일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밑에서 오는 충격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안정감. 말씀드렸다시피 네. 위아래가 넓고 네네. 앞뒤도 넓고 좀 편한 건 지금 기자님께서 뒤에 타고 계시는데 만약에 모닝이었으면 이만큼 뺐을 때 저 정도 공간이 안 남아요. 아, 네네. 근데 레일을 지금 최대한 뒤로 빼놨기 때문에 네. 그래도 뒤에 사람이 탈만하다라는 공간이 남아요. 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죠.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조금 무게중심이 네. 없어 네.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네. 경차인데 좀 큰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좀 틀린 것 같아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힘을 너무 세게 주시면 애가 넘어져요. 아, 네. 이게 연식에 따라서 예. 이후에 나온 모델들은 이 전복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네. 막 이제 바퀴를 제어해가지고 막 방지를 해주고 얘는 없어요 그때 그게. 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폭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런 사이즈 자체는 경차를 만들어놓는 우리나라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 네.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박스카 만든다고 이걸 높게 해놨으니 아... 당연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네. 보통 레슬링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좀 단단하신 분들이 네. 키가 작은 분들이 아... 네. 같은 뼈다구를 갖고 있으면은 사이즈 길이가 기장이 짧아야지 단단하잖아요. 네. 네. 얘가 단점, 최대 단점이 이제 안전성이에요. 충돌 안전성. 아... 충돌 안전성에서는 네. 굉장히 조금 네. 경차 중에 제일 미비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네. 겁니다. 그리고 얘가 재밌는 거는 모닝은 휠이 16인치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얘는 15인치짜리 휠이 제일 큰 휠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바퀴가 커지는 거니까 네. 좌우 롤을 잡아주는 장점이 생깁니다. 대신에 이제 연비는 조금 떨어지죠. 신발이 무거워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힘이 더 들고요. 근데 얘는 15인치가 최대 사이즈라 가지고 좌우 롤을 잡아주는 기능이 좀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무게중심도 위에 있는데 네.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네. 확실히 거동성 면에서는 내가 좀 성격이 급하면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다니기에는 모닝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혹은 내가 신경이 쓰이거나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차량 구입하시기 전에 충분히 시승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느낌인가 좀 알아보시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시승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단점이 한 가지가 여기 보시면 신호등이 지금 바로 위에 걸려요. 그죠? 아, 안 보이네. 네, 이게 앞에 많이 나가 있어서 시야 확보라든지 어떤 개방감이 있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바짝 가서 닫으면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신호등. 그거 조금 불편한 거 있고요. 그러면 연비 지금 이 차 사실 아까 모닝을 탈 때 네. 연비가 20까지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 과대 광고 아닙니까? 연비 20까지 나오는 거는 물론 나올 수는 있는데 수동입니까? 오토미션으로 20까지 나오게 하려면 네. 지금 일해서 지금 시간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네. 내가 이게 대충 밟아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 에버리지라는 게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는 연비가 어떻게 되나요? 모닝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평균 연비가 3km 정도는 떨어진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냥 아반떼하고 연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연비가 어떻게 되는데요?
시내주행 경비로 하시면 실제로는 한 9km, 10km? 9km, 10km? 시내주행만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몇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한번 돌려볼까요? 10.2 나오고 있네요. 아, 10.2. 예예. 지금 제가 이걸 타면서 네. 모닝을 타고 이걸로 넘어왔는데 네. 분명히 똑같은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가 조금 더 진동이 잘 느껴지는 이유는 있을까요? 맞습니다. 진동이 더 셉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룸미러를 보고 뒤를 보는데 기자님 얼굴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달려있는 것 자체가 더 위에 달리게 되잖아요. 저는 공간,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떨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 지금 놀란 게 있는데 네. 뒷좌석에 열선 시트는 원래 있던 옵션인가요? 네, 원래 있는 옵션입니다. 그 앞좌석에 통풍 시트도 원래 있는 옵션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통풍 시트가 있고 여기 시트 모양도 조금 달라요. 지금 시원하시죠? 그렇게 덥게 안 느껴지셨죠? 네, 네, 네. 통풍 제가 미리 틀어놨거든요.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니면 따로 단 건가요? 따로 단 거죠. 아... 네, 따로 달아놓은 겁니다. 이 리브지 시트 작업을 하면서 경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스펜션이나 밑에 하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 충격, 그 다음에 레이 같은 경우는 또 휠도 작다 그랬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무지 시트 작업을 해놓으면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시트에서의 피로감 좀 해소가 되고요. 자, 이거를 회사에서 하는 거는 아닐 테고 네. 이거를 판매하신 분이 해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원래 타시던 분들이 해놓은 네. 이런 옵션 추가적인 네네. 튜닝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게 중고차 시세에 반영이 되나요? 반영이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시공하시고 통풍 시트 다는데 100만 원 내셨다. 그러면 저희가 반영되는 부분 한 20%? 20만 원? 예. 20%, 30%. 시공되는 비용의 거의 뭐 반도 안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드레스업 튜닝이나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레이가 이게 전고가 높으니까 그나마 조금 이 시트가 있어도 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리무진 시트 편하라고 해놨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시트 포지션이 높아져서 난 불편해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관적인 성향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튜닝을 해놨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모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을 꼭 틀어보세요. 에어컨을 꼭 틀어보시고 팬벨트가 굉장히 잘 나가요. 네. 시동을 딱 걸고 보통 냉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엔진 열을 받기 전에 시동을 딱 걸고 이렇게 에어컨을 버튼을 딱 누르면은 네. 냉각을 해주는 컴프레서라는 게 막 돌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 벨트가 붙어 있는 데서 베어링이 나가가지고 삐룩삐룩삐룩삐룩 막 이런 뒷돌아미 소리 같은 게 나요. 네. 근데 그거 들어가면 또 한 20만 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고질병입니다. 그리고 경차인데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당연히 얘가 발목이 안 좋죠. 무릎하고. 네, 그래서 이런 데를 꼭 지나가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오구닥 오구닥 이런 소리 납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는 것처럼. 그래서 애들 관절 잘 보시고 네. 그다음에 저 흘리는 거 있나? 네. 네, 흘리는 거 있나 잘 보시고 이렇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닝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희는 결정하러 가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컨텐츠를 시작했을 때 5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모닝과 레이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사서 오래 탈 만한 모닝과 레이 최저가 경쟁이 된 것 같습니다. 타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각각 차량의 장점이 확연히 달라서 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은요? 네, 저는 모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하죠? 이유가 있을까요? 요 옵션도 좋고 트렁크도 너무 넓고 많이 좋긴 한데 결정적으로 가격이란 염비가 예, 정말 너무 저렴해가지고 네, 금액을 맞춰서 예, 금액이 정말 저렴합니다. 예. 그럼 이게 혹시 예. 좀 사고가 있고 네. 막 연식 막 10만 키로 이렇게 넘어가서 네. 가격이 어떻게 맞았어요? 네. 그렇다면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게 시야감도 여기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밴 그 뒤에 한다고 하면은 좀 안정감도 좀 모닝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툭하면 떨어지는데 뭐. 네. 전혀 예상 깎이긴 합니다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판단하시는 거는 또 의뢰자분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예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레이 그래요? 통풍 시트도 있었는데
예, 저는 그 창문 열고 다니기 때문에 통풍 그렇게 신경 안 써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상업의 남자. 예, 자동차의 본질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오늘 의뢰. 저랑 정말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내 차를 자랑하고 싶다, 내 차를 욕하고 싶다, 혹은 새로운 차를 만나보고 싶다 하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이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있다면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여러분한테 공지해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차, 여기 나온 차, 지금 의뢰자 말고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그래서 앞으로 컨텐츠 밑에 링크 달아드릴 거니까요. 이 차 내가 사겠다, 이 차 내가 사겠다 하는 분들은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